안녕하세요. 도시남자의 도시남자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가 또 나왔어요. 올해 2020년 들어서 진짜 신차 러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좀 친숙한 아반떼가 출시가 됐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색깔별 리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컬러가 이제 블루인데요. 외장 컬러 9개, 내장 컬러 2개가 적용이 되어서 다채로운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아반떼 색상 어떻게 나왔을까? 저와 함께 같이 호쉬! 자, 신규 색상 2개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이버 그레이. 이번 아반떼는 회색이 4종류나 돼요. 사이버 그레이는 그 중에서 연그레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착한 사람이 탈 것만 같은 그런 색상입니다. 아마존 그레이, 얘가 신규 색상 나머지 하나입니다. 찐 그레이 정도 되겠네요. 이따 보시겠지만 플루이드 메탈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딱 봐도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색상이네요. 아마 이것저것 고민하다 이 색상 아니면 흰색 사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인텐스 블루, 딱 젊은이, 청춘 그런 느낌이네요. 20-30대 연령층이 많이 선택하는 이 아반떼라는 차종과 잘 어울리는 색감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라바 오렌지, 산타페, 베뉴 등에 원래 있는 색상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오렌지야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레드와 비교해보면 수긍이 좀 가실 거예요. 이 라바 오렌지가 좀 더 팬시해요. 트렁크도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2급 차량에 맞는 노멀한 크기인 것 같아요. 오렌지와 레드가 같이 있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제 좀 느껴지시죠? 오렌지가 어딘가 섞이긴 섞였구나 싶습니다. Fiery Red, 말 그대로 불타는 듯한 빨강입니다. 아까 그 오렌지에 비해 뭔가 성숙한 느낌이 들죠. 좀 더 차분한 레드 색상입니다. 솔직히 디자이너들이 이 아반떼라는 차에 맞게 디자인도 이렇게 과감하게 해줬는데 색상도 이 정도는 선택해 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얘도 보면 빛에 따라서 색깔의 느낌이 좀 달라져요. 아까보다 좀 더 와인 느낌이 나죠. 콜라 화이트, 베뉴에 있던 색깔이고 뭐 흰색입니다.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흰색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화이트는 또 우리 민족의 영원한 테이스트 아니겠습니까? 이 화이트의 장점이 일단 자잘한 기스는 티가 잘 안 나고 또 반사율이 높아서 여름에 상대적으로 차량의 온도가 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팬텀 블랙, 산타페에 이미 있는 색상이죠. 검은색입니다. 저 앞에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저는 이 색깔 좀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중형이나 대형 세단에 검은색이 많이 쓰이는데 아반떼급에 검은색을 씌우니까 묘한 느낌도 있습니다. 플루이드 메탈, 아이오닉에 있는 컬러죠. 아까 그 아마존 그레이와 치열하게 경합을 할 것 같은 색상입니다. 이름처럼 조금 더 금속의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아마존보다 살짝 옅은 색깔입니다. 일렉트릭 섀도우, 아이오닉에도 있는 색상이죠. 약간 블루가 섞인 듯한 느낌이네요. 저는 이 색상 마음에 듭니다. 저 같으면 이 색깔 때문에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차가 뭔가 뒷부분이 특히 좀 건담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지 이런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인테리어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딱 두 개예요. 모던 그레이와 블랙. 모던 그레이부터 보시겠습니다. 조수석이랑 완전 분리되어 있죠? 뒷좌석도 볼까요? 선루프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운전자 중심의 비대칭 구조.
저런 수평선은 마음에 드네요. 기어봉에 감성을 불어넣었습니다. 패브릭 재질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싸 보인다기보다 합리적이라는 느낌이고요. 요거는 이제 블랙 인테리어.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계기판이랑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요새 이렇지 않은 걸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오디오는 저음 사운드가 장점인 보스가 적용이 됐어요. 소나타에도 들어가 있죠. 보스는 일반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시스템이에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가격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음질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반떼 컬러 빠르게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컬러가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